김성환의 시사야. 신라 천년 사직을 지킨 경주 월성. 그 성벽 밑부분에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인의 인골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요. 발굴 결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이 흔적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 제사를 지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직함이 좀 달라지셨습니다. 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가 아니라 역사 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역사 스토리텔러 선임 기자보다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좀 전문적인. 그러게요.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뭐 불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스토리텔러가 더 각광받는 시대니까. 히스토리텔러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텔러. 그것도 괜찮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역사라는 글자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직함으로 예. 저희가 앞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지금 그 경주 월성 성벽 밑부분에서 네.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게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가 그 월성의 서쪽 성벽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조사 중에 성벽을 쌓을 때 제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여성 인골 황구를 발굴했는데요. 네. 이 여성의 곁에는 소와 말 같은 동물 뼈도 함께 보였고 동물의 뼈는 갈비뼈 위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제사에 희생된 흔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성 인골이 그 구분옥이라 해서 고공 모양의 유리구슬을 엮은 그런 목걸이하고 팔찌를 착용을 했고 네. 키가 한 135cm 정도 되는 되게 그 체격이 왜소했을 것으로 예. 추정이 되고 그리고 뭐 나이는 아마 성년기 초반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희생됐다는 거하고 네. 그냥 매장이 됐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인골이 이번에 항구만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희생인지 그냥 매장된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은 3년 전에도 2018년인데 이번에 발견된 여성 바로 옆에서 그 50대로 추정되는 남녀 성인 인골 두 구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 남성은 키가 한 1m 66 정도 되고 여성은 154cm 정도 되는 걸로 측정이 됐는데 이 남녀가 아주 가지런히 그 나란히 누운 채 확인되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네. 명이 발견이 됐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만 세 명이 발견된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발굴단에서 이 인골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옛날 자료를 좀 찾아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네. 거기에서 놀랄만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라는 건데요. 그 세 명의 인골이 발견된 지점이 지난 1985년하고 1990년에 발굴 조사를 벌인 곳 보고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그때도 이번에 인골 발굴 지점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정체불명의 인골이 한 20여 구가 우르르 발굴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그 자료에서 찾아낸 거죠. 그때는 화제가 안 됐어요? 이게? 그때는 뭐 사실은 1980년 90년대마도 인골이 그렇게 뭐 중요한 연구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뭐 그냥 인골이 나오면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이장을 시키거나 그랬던 거죠. 그래서 보고서 쓸 때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2017년에 그 발굴된 인골이 한 20여 구였었고. 아니요. 그 2018년에 인골이 세 구하고 예. 그 예전에 80년대. 80년대 한 개. 20여 구. 20여 구였고. 네. 그게 같은 시기에 묻힌 겁니까? 아니면 좀 별개로 있었던 그러니까 건데. 이번에 그 세 구하고 예전에 20여 구는 거리로 따지면 1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 그게 그 20여 구가 그 세 구보다 약 1.5m 정도 밑부분에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 높이 차를 두고 한꺼번에 이렇게 묻은 건지 아니면 문화층이 좀 다르니까 다른 시기에 따로 묻은 건지 이거는 뭐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어쨌든 간에 성벽을 쌓거나 수축할 때 증축할 때 이렇게 묻은 거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네.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시신을 매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흔적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예.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벽 바닥이 아주 정연한 상태로 이렇게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는 3년 전에 이제 발견된 50대 남녀 인골의 경우를 보면 두 사람 얼굴 주변에 나무 껍질하고 풀로 이렇게 덮은 흔적이 나타났다는 거고 이거는 장례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응변해주고 있는 대목이고 예. 두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성벽 바닥 토층에 의도적으로 묻은 그런 흔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벽이나 제방이나 궁궐을 지을 때 땅의 기운을 다스리려고 무사 안전을 기원하려고 바친 사람 제사를 지낸 거다라고 아. 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인신공희,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순장풍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예. 그 뭐 예를 들면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 네.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매장하는 풍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순장은 사실은 무덤 주인공의 사후세계를 함께할 그런 그 사람을 죽여묻는 일종의 장례식인데 이게 이제 집이나 궁궐이나 성을 쌓을 때 묻는 사람 제사 즉 인신공의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생사람을 죽여묻는 것은 뭐 똑같죠. 아. 예. 이게 언제 이런 풍습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사람을 제사 지내는 풍습이거나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행됐다 그러고 무슨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 그러면 하나같이 대부분이 이제 이런 인신 공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서양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원전 97년에 로마 올로온 같은 경우가 사람 제사를 법률로 금지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예. 15세기인 1487년인데 이 멕시코 아지텍의 테노츠 티틀란 보수공사 이런 과정에서 예예. 나흘간인데 제수하고 노역자를 한 8만여 명을 학살한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축물이라든가 성벽을 쌓을 때 늘 그 구조물의 안정을 위한 뭐 이벤트였다나 뭐였다나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희생시킨 거죠. 아무래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믿는 네. 종교나 아니면 철학적 인식 자체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서양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동양에서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순장 이야기가 사실 또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번 순장 이야기를 뭐 전해줄 뭐 거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인신 공의 얘기만 하는 건데 이 사람 제사의 원조는 뭐 역시 순장과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상나라입니다. 그 기원전 한 1600년에서 기원전 1046년까지 이렇게 존재한 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네. 잘 아는 제정일치 사회라는 거고 단군시대 뭐 그런 식으로 청동기시대 뭐였고요. 그다음에 신권이 극성을 부렸고 그래서 주변국을 정복해서 노예로 부리던 어떤 노예사회였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물로 바친 게 노예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전지전능한 그런 그 하늘신 그다음에 조상신을 위해서 잡힌 노예들을 제사를 지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상나라 때 기룡을 점치고 그 정계를 거북등껍질에 이렇게 네. 새겨놓은 거 그걸 각골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각골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는데 강종노예 100명과 양 100마리를 바칠까요? 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제사를 지낼 텐데 피부가 하얀 강족 한 명을 바칠까요? 뭐 이런 내용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니까 네. 그 등껍질에다가 써놓고 난 다음에 네.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선택을 해서 그렇게 점괘를 보고서 이제 그 점괘에 네. 따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강족이라고 돼 있는데 네. 강족은 어느 쪽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중국 서북 쪽에 살던 유목민이죠. 뭐 좀 아. 피부가 하였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복 전쟁에서 잡힌 노예였을 거고 사실 제가 상나라 말기의 도읍인 중국의 안양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유적 한 곳에 21개 건축물 기초에서 641명의 인간 희생물이 301마리의 짐승 뼈와 함께 확인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짐승과 동격 희생물 취급을 받았던 건데 이 상나라 종묘로 추정되는 어떤 그런 건축물의 기초를 보면 사람과 동물들이 일부는 목에 잘리고 일부는 불에 탄 채 확인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신공의 풍습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증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을 무덤에 묻는 순장 제도는 502년 그러니까 신라 지증왕 3년 때 폐지가 되거든요. 예. 뭐 그렇지만 인신공의 즉 사람을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 이거는 이상하게도 조선조 중반 그러니까 16세기까지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아,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예, 그런 그 예,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얘기를 들어보면 2000년에 국립경제박물관 신관공사터의 9세기 통일신라 시대 우물에서 10살가량의 어린아이 유골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유골을 보니까 거꾸로 박힌 채 뭐 이렇게 형태였다고 합니다. 혹시 사고 아니에요?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우물에는 제사 음식하고 그 제사의 희생물로 사용된 동물뼈들이 존재를 했고 토기병이 이 부분을 파손하고 던져놓는 이게 이제 아. 예전에 고대 사회 때는 그것이 제사 의식이거든요. 의식이거든요. 예. 그런 제사 행위의 흔적이 보여서 아, 이 어린아이도 나라의 큰 제사를 지낼 때인 게 뭔가 산채로 우물 속으로 던져진 오. 희생물이 아닐까. 이게 보면은
그 짐작하건대 그 어린아이가 그 땅에 닿기 전까지 살아있었다. 그런 그 추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심이 흉흉했던 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낼 때 이 가련한 아기가 뭔가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인신공의 풍습이 16세기까지 이어졌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도 이제 보면은 고려 때도 이제 흉흉한 소문이 민간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열전의 최충원전을 보면 나오는데요. 뭐냐면 당시 무신 정권의 실권자였던 최충원이 새로운 저택을 지을 때인데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최충원이 땅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동남 동녀를 잡아서 오색 옷을 입혀서 공사 중인 저택의 네 귀퉁이에 생매장한다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아유, 집집마다 혹시 우리 아이나 뭐 이런 그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 애를 숨기느라고 혈안이 됐고 그 어떤 뭐 이들은 아이를 얻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또 무례배가 생겨나서 어린 아이를 유기한 뒤에 몸값을 빼앗고 뭐 돌려주는 일 뭐 이런 일까지 생겼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려사 최충원전이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좀 혼란스러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인데 1343년에 충해항 때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두 번이나 왕위에 올랐던 충해항이었는데요. 이 충해항이 민가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가 새로 짓는 궁궐의 주춧돌 아래 묻는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고려사 절화를 보면 희생된 어린아이의 숫자를 50명에서 60명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적시를 해놨습니다. 아, 헛소문은 아니었겠죠.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긴 했겠죠. 사실은 뭐 충해항이 주색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그런 임금으로 악명이 높아서 아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세상이 꼭 어지러울 때만 그런 소문이 난 것은 아니다. 그 사람 제사 이야기가 아까 조선족까지 이어진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성종의 버금가는 성군이라는 성종 때 1494년에 이제 일어나는데 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의 왕자와 옹주가 집을 지을 때 어린아이를 묻어서 재앙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내려 한다. 그래서 지방의 어린아이들을 잡아 배에 싣고 간다라는 소문이 황해도 해주에서 퍼졌다라는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이 소문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진 백성들이 또 역시 들거산으로 막 피해 도망다니라고 바쁘다. 라는 또 이게 상소문이 올라오게 되죠. 아, 설마 왕자와 공주가 어린아이를 묻었을까요?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종 임금도 화들짝 놀라서 유언비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서 그런 자들을 색출하라라는 명을 내리는데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성종실록의 사관이 굉장히 흥미로운 평가를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죠. 네. 여러 왕자와 옹주가 해마다 집을 지어서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경기, 충청, 황해 등 각도의 백성들이 모두 아이를 안고 산으로 올라가서 피하느라고 마을이 텅 비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니, 황해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까지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결국 이 사건이 나중에는 구전설화로까지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재생산이 됩니다. 옹주의 저택을 지었을 때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면 넘어지고 다시 세우면 넘어지고 대책이 없어서 하루는 지나가던 풍수쟁이가 한마디 툭 던졌다는 거예요. 아. 어린아이를 주춧돌 밑에 묻으면 기둥이 튼튼해질 거요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풍수쟁이 말을 듣고 이제 어린아이 한 명을 잡아다가 묻었더니 기둥이 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집도 튼튼해졌다. 이런 말들이 퍼지니까 경양각지의 백성들이 아이를 놓고 너도나도 숨었다라는 것이 민간 전설집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민화 같은데 저도 지금 이런 비슷한 스토리를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어렸을 때도 접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예. 민간 신화 뭐 예. 설화 형태로 전해지는 거고 실제는 예. 좀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실록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왕자 옹주들이 해마다 저택을 지었다라는 것은 팩트였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것 때문에 당시에 실제로 이분들의 허화저택 공사를 당장 그만두라라는 상소문이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곡식도 익지 않았고 초가을인데 우박은 물론이고냐 눈까지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마저도 큰 손상을 입었는데 이렇게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왕자와 옹주들은 허화저택은 물론이거니와 한강변에 정자까지 조성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 굉장히 안 좋았던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요. 그래서 당시에 그 홍문관 부재학이 상서문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올립니다. 백성들의 신음이 영차하는 소리와 어우러집니다.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쓸데없는 공사에 쓸 돈을 돌려서 기근 구제에 사용한다면 백성 1,000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면 임금이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아주 항의하는 뭐 성종임금한테 그렇게 하는 상서문을 올리죠. 이 가짜뉴스는 완벽한 가짜가 아니라 네. 일부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일부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반성이 막 쏟아지는 네. 상황이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종 때뿐만 아니라 명종 때도 그런 상서가 올라오는데 당시에 경복궁 화재로 해서 불에 탄 정각들을 이제 중건하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사들이 벌어지면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네, 그렇죠. 동원되고 그래서. 다 동원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두세 살 된 영아를 산 채로 대궐의 추춧돌 밑에 묻으려 한다라는 유명한 그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내가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뭐 호들갑 떠는 상소문이 또 올라오죠. 그 당시는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릴 때였으니까 네. 뭐 이렇게 큰 궁궐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다 와가지고 전부 뭐 거기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진이라는 그런 대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민심이 악화돼서 이런 요망한 말이 떠도는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 때 갑자기 호걸이나 나와서 교화를 막는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라고 이제 임금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나타난 게 인꼭정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모를 꾸미는 자가 나타나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정실록을 쓴 사관의 논평 같은 경우가 보면 그 당대 뒤숭숭한 세간의 민심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복궁 중창공사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땅에 묻어야 된다 이런 말이 시중에 떠들썩하다.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백성들을 협박해서 뇌물을 챙기는 그런 나쁜 자까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참. 일종의 이제 그 신라시대부터 시대까지 사람 대사 네. 이야기가 뭐 고고학적 조사로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네. 고려 때부터는 일종의 가짜뉴스로 전래가 되어 왔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그 계명사회에서 좀 그래도 네. 그런 뭐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냐 하는 생각이 뭐 드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임금을 비롯한 권력층이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할 때마다 이런 그 해괴한 소문이 돌았다라는 게 분명하고 명정실록을 쓴 사건의 한마디가 핵심을 찌르죠. 민심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언비어가 아주 신나게 돌게 된다. 그러니 민심이 동의되기도 쉽고 이런 유언비어를 진압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성 성벽에서 인골이 발견된 걸 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쭉 우리가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추적해 본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에 더 발굴하면 사람 제사 흔적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벽과 그 사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보면 이게 고대사의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잣대로 우리가 그걸 아주 잔인하고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또 어떤 그런 그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게 80년대 90년대는 또 이런 사람 제사의 흔적이 발견이 됐어도 그냥 소홀히 넘어가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게 보면 인골에서 그 DNA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할게요. DNA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법의학적 분석 이걸 통해서 당대 사람들의 삶을 복원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명의 그 인골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들이 한 가족일 수가 있거든요. 그 DNA를 검사해 보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DNA 검사도 하고 법의학적으로도 접근을 해보면 그 당대 1500년 전 1600년 전의 삶이 아주 고스란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 인골에서 DNA 추출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게 요새 이제 그 고고학과 그런 유전학을 그런 게 그 합친 그런 고고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아, 고고 유전학이요. 근데 이제 되게 그 이 고인골에서 뭐 DNA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같은 데 이렇게 그 의뢰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찾아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뒤에 사실 좀 결론이 더 관심이었는데 네. 사람 과거에 인골이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심하게 제대로 된 조사하지 않았던 사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어떤 몸을 훼손하는 거 이런 걸 안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뭐 인골이 나오면 뭐 이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렇군요.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169님께서요. 무서운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 공양미 300석의 재물이 된 심청이가 생각나네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Begun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